아방하이, 요즘 낭종이 엄청 핫하죠? 다들 잊고 계셨겠지만 태국 귀신도 한무섬하죠. 무서운 태국 영화만 해도 샴, 카르마, 그리고 셔터까지. 셔터는 어렸을 때 봤는데 아직도 소름돋는다는. 하지만 이보다 무서운 귀신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소름돋는 태국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실을 뒤집어 놓으셨던 그놀이 분신사바. 분신사바라는 주문을 외운 뒤 흰종이 위에서 귀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놀이인데요. 분신사바는 한국,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강령술입니다. 강령술은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데요. 무당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의식이지만 위저보드, 나홀로 숨바꼭질 등 각 나라별로 수많은 강령술이 있죠. 물론 태국에도 이런 분신사바 유사한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투어이 깨우. 피투어이 깨우는 귀신의 유리컵이라는 뜻인데요. 분신사바의 매운맛으로 불리고 있죠. 말 그대로 펜이 아닌 유리컵으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글자를 적어놓은 넓은 판자에 유리컵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참여하는 모두의 손가락을 얹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의식의 참가자 모두가 귀신을 잘 모시겠다는 말을 외칩니다. 그 다음 유리컵에 향을 가득 채우고 의식을 시작합니다. 각자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판 위에 적어놓았던 글씨로 유리컵이 움직인다고 하죠. 모두의 질문이 끝났다면 꼭 끝맺음을 하여 귀신을 보내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분신사바 비슷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강령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신과 같은 선한 존재는 거대한 의식을 치러도 나올까 말까인데요. 이런 허접한 의식에도 반응할 정도의 귀신이라면 장난을 좋아하거나 사악한 악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렇게 위험한 강령술 중에도 더 위험한 게 피투어이 깨우입니다. 태국은 모든 곳에 영혼이 깃들었다는 믿음이 강해 무속신앙이 발달했는데요. 거기에 일본과 비슷하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귀신의 수가 많다 보니 악귀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의식을 하다가 귀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첫째, 절대 유리컵 위에 손가락을 떼지 마라. 저절로 움직이는 유리컵에 놀라 손가락을 떼는 순간 귀신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판자에는 반드시 시작하는 곳과 마무리하는 곳을 적어라.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적지 않는다면 놀이를 끝낼 수 없어 평생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절대 무리한 말을 하지 마라. 만약 귀신의 심기를 건든다면 유리컵이 깨지며 참관 모두가 저주에 걸린다고 합니다. 후, 저는 간 떨려서 못할 것 같네요. 역시 귀신하면 떠오르는 건 어두운 밤, 깊은 산속. 음계가 강하고 묘지가 많다 보니 산속에 귀신이 제일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 대표 주자는 장산범. 하얀 털과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가진 귀신입니다. 태국에도 장산범과 비슷한 귀신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수아사밍. 수아사밍은 예전 흑마술 의식에 의해 호랑이가 된 인간으로 밤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 모습으로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해가 저물면 사람들을 습격한다고 하죠. 신통력이 있어 수도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홀린 후 방심한 찰나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예전 태국 사람들은 수아사밍을 마을을 지켜주는 숲의 신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절대 호랑이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수아사밍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이가 병에 걸렸다며 남편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 순간 부인은 갑자기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고 남편을 잔인하게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아사밍은 친인척으로 둔갑하여 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 고 위험한 귀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나나나무의 정령인 낭타니는 매우 온화한 정령으로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죠. 오래되고 큰 나무에 주로 살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옛 태국 사람들은 낭타니가 깃들어진 나무에 숭배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바나나나무의 장신구와 화려한 옷가지를 둘러 마치 낭타니가 옷을 입은 것처럼 꾸며주면 된다고 하죠. 이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집안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화한 정령이라도 악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의식 도중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집안 사람 모두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태국 귀신들도 역시 매운맛이네요. 가장 무서운 귀신은 수아사밍처럼 사람과 구분이 안 가는 귀신인 듯 합니다. 알면 피하기라도 할 텐데 말이죠. Right? 여기 그런 귀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랑클루앙. 피랑클루앙 역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 등 뒤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귀신입니다. 태국의 전통의상인 파통을 입은 게 특징인데요. 파통은 가슴부터 어깨를 비스듬하게 걸치는 옷이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이 귀신은 주로 늦은 밤 혼자 다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일단 같이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의 경계
방심을 푸는데요. 적당히 친해졌을 때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죠. 그리고 방심한 순간 옷을 내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을 보여 놀래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안에 벌레까지 잔뜩 꼬여있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인간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인간을 놀래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인 장난기 많은 귀신이죠. 이런 장난엔 장난으로 맞받아치면 된다고 합니다. 등 뒤에 살아있는 뭔가를 던져넣으면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도 실제로 마주한다면 바로 도망갑시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절구. 절구는 곡식을 빻거나 찢는 용도의 도구인데요. 귀신들이 넘쳐나는 태국답게 절구 귀신도 있다고 하죠. 이 귀신의 이름은 크랑. 꽤 재재한 몰골에 다리 사이에는 절구를 끼우고 양쪽 팔에 쌀바구니를 차고 있는데요. 남성요괴로 여성요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모자이크를 부르는 독특한 비주얼이네요. 이처럼 겉모습만 본다면 매우 우스꽝스럽지만 사실 엄청난 악귀입니다. 전생에 주술사가 주술을 잘못 따라 생명을 잃게 되면 크라앙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이 다른 요괴에 비해 매우 강해 퇴치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한 마을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강력한 요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크라앙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하네요. 보통 크라앙은 낮에는 일반 인간으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들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목표가 된 인간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죠. 크라앙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꿈속에도 나타나 괴롭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크라앙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꿈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했죠. 전국에서 퇴마사를 모집해 크랑을 쫓아내려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해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네요. 참 별의별 요괴가 다 있네요.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은 크라슈. 크라슈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민간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으로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몸통이 없이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몰골인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머리 밑으로 내장이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는, 심지어 이 내장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밤 밝게 빛나는 게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 한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때는 태국의 한 부족과 캄보디아 크레메족의 전쟁 시기. 결국 크레메족 패해 공주를 태국 부족에 바쳐야만 했죠. 하지만 공주는 한 병사와 사랑에 빠진 상황. 둘은 야반 도주를 시도하지만 이내 붙잡히게 되죠. 태국의 부족은 이 사실을 듣고 공주를 화형시키기로 결정하는데요. 공주는 유능한 주술사에게 찾아가 자신이 불타지 않도록 하는 저주를 걸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정대로 화형식이 진행되고 주술사의 말과는 달리 공주의 몸이 불길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사그라들자 모두 경악을 하는데요. 주술이 늦게 발현되어 머리와 내장기관만 남은 거죠. 이렇게 머리와 장기만이 남은 공주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크라슈는 동남아 각국 신화 전설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상가옥 아래에 숨어서 긴 혀를 이용해 임산부나 어린아이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서운 질병에 걸린다고 하죠. 다신 보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네요.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태국까지 빠키의 아시아 공포 특집 재밌었나요? 태국의 귀신은 흔하지 않아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이번에도 반응 좋으면 미국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러시아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리사!